안녕하세요. 팀 히피해피의 혐오표현 식별기 다서러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 프로젝트 결과 및 시연, 자체 평가 의견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혐오표현 식별기 다서러는 욕설과 악플로 단순 분류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혐오 표현을 자연어 처리 모델로 식별하고 어떤 유형의 혐오 표현을 내포하고 있는지 분류하여 디스코드 채팅봇으로 서비스합니다. 게임 채팅창과 인터넷 댓글란에 글을 작성할 때 욕설과 악플을 감지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이미 시중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욕설과 악플로 단순하게 감지할 수 없는 사회 문화적인 혐오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양인은 수학을 잘한다 라는 문장은 얼핏 보면 칭찬으로 느껴지지만, 이 문장은 사회적인 편견을 가중시키는 문장입니다. 어떤 혐오 표현을 담고 있는지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혐오 표현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입니다. 김유철님은 AWS 서버 연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라벨링 진행해 주셨습니다. 신재섭님은 모델 구현 및 학습,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토크나이저 개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델 구현 및 학습, 일렉트라 트레이닝, 파이썬 모듈화를 진행하였고, 데이터 전처리와 플라스크 API를 구현하였습니다. 함석현님은 모델 학습,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디스코드의 코드를 개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수행 절차와 방법입니다. 총 10주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모델링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습니다.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혐오 표현 식별기 다서러의 구조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AWS 환경에서 파이토치로 트랜스포머의 일렉트라 코리안 베이스 모델을 확보한 데이터셋으로 전이학습해서 10개의 이중 분류 모델을 생성합니다. 디스코드에서 사용자가 채팅창에 글을 쓰면 채팅 정보인 유저 아이디와 문장을 플라스크 API로 전달합니다. 플라스크 API에서는 채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전에 학습한 10개의 일렉트라 이진 분류 모델을 로드하여 문장에서 혐오 표현이 있는지 예측하여 디스코드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디스코드에서 채팅봇이 API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슈도 레이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모델을 크게 세 파츠로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델에서 이진 분류 모델 10개를 언스마일 데이터를 통해 전이 학습했습니다. 학습된 모델에 어피치 데이터를 넣어 슈도 레이블링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의 표현력 상승을 위해 슈도 레이블드 어피치 데이터는 휴먼 레이블링으로 일일이 확인하여 데이터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컨드 모델에는 언스마일의 혐오 도메인과 어피치의 혐오 도메인이 학습됩니다. 마지막으로 토크나이저에 추가적인 토큰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현재 허깅 페이스에 공개된 토크나이저들은 대부분 2년에서 3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새로 생긴 혐오 단어들을 제대로 토크나이즈 할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혐오 단어와 욕설들을 입력하여 토크나이저를 업데이트해 주었습니다. 초기 모델 학습에 사용한 언스마일 데이터셋은 문장 칼럼과 혐오 표현 사용 여부인 클린 칼럼, 그리고 어떤 분야의 혐오 표현이 있는지 나타내는 10개의 칼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 히피해피는 이 데이터셋에서 여성과 가족, 그리고 남성 칼럼을 성별로 합쳐서 사용했고, 나머지 칼럼은 그대로 진행하여서 10개의 칼럼으로 이진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어피치 데이터셋은 문장에 해당하는 텍스트 칼럼만 남기고 앞서 설명한 언스마일 데이터셋의 10가지 유형으로 레이블링 작업을 수행한 이후 모델 학습에 활용하였습니다.
최종 모델로는 허깅 페이스의 Transformers Electra 모델을 한국어 데이터로 사전 학습한 Electra Korean Base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Electra 모델은 Transformers의 인코더 레이어를 12개 반복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분류를 진행해 줍니다. 저희 팀에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Electra 모델의 마지막 클래시파이어 부분을 변경하여 주었습니다. 선형 변환으로 아웃풋 디멘션을 1로 설정하고 시그모이드를 붙여서 변환시켜 주었습니다. 최종 모델로 Electra Korean Base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스의 다양한 한국어 사전학습 모델들에 대해 동일한 데이터셋으로 전이학습해서 10개 모델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ROC AUC 스코어를 사용하였고 Funnel Korean Base, CoElectra, ClueRoberta Base, Cobert, Electra Korean Base 중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ClueRoberta Base와 Electra Korean Base에서 카카오 슈도 레이블링 데이터셋을 재학습시켜서 다시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가장 성능이 좋았던 Electra Korean Base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모델로는 Unsmell 데이터셋과 슈도 레이블링을 거친 어피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토크나이저에 토큰을 추가하여 평균 0.926의 ROC AUC 스코어를 얻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연입니다. 다음은 자체 평가입니다. 혐오 표현 식별기 다서러의 API 응답 속도가 2초 이내였고 10개 모델 평균 약 92%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적절한 파인 튜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사용성을 높여서 디스코드 외에 다른 플랫폼에도 쉽게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혐오 표현의 새로운 분류 방식을 위해서 간단한 이진 분류 모델을 추가하면 확장도 가능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히피해피의 GitHub 주소를 공개합니다.